아, 어, 뭐야? 이거 50% 세일이에요. 어, 잠깐만, 이거 저 크게 뽑았어. 어? 아, 이거 뭐야? 약간 지금 그냥 뿌리는데요? 하나, 둘, 뛰어, 뛰어, 뛰어. 아, 저기 다 왔네. 응? 벌써? 저기. 아, 저기 아니야? 저... 어, 그러네? 60% 세일. 날이 좋아. 아, 아 이렇게 좀... 인사할게요 그러면은. 어. 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파이럿캐츠 타사. 도레미입니다. 안녕. 야 진짜 3년 만에 왔다. 다시 돌아온 도레미의 도레미의 팬티 사기 콘텐츠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태민이랑 저 저번에 아래였으니까 그쵸? 이번에는 위에 브랜드요. 카라 빅토리아 스피드로 왔습니다. 아 맞아요. 되게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정말 편하고 예쁜 것들이 많아요. 아, 예쁜 옷 진짜 많아요. 사이즈도 다양하고 예쁜 게 많아서 여기서 사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 쇼핑 가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유튜브 촬영하면서 한번 쇼핑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가고 가자! 아 오랜만이다. 일단 오, 오, 이거, 이, 오 어. 이게 앞면이고 이게 아. 오 이거 예쁘다. 근데 뒤가 얘도 티팬티가 조금 힘들기는 해.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이거 입으면은 솔직히 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저 네. 이거 티팬티 있잖아요. 거의 허는 줄 알았어. 거의 불러 아주. 언니 이거네요. 이거 입은 모습. 아 이것도 솔직히 좀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라인이랑 이렇게가 이번에 이게 신상인가 봐 하면 확실히. 그리고 나 지금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사실 이거예요. 래픽 옆에 이렇게 적혀 있고 디자인이 이렇게 아주 심플한. 요게 요즘 섹시한 것 같아요. 근데 어. 오늘 상의도 같이 보기로 했으니까 맞아요. 상의랑 하의랑 세트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어, 뭐야? 이거 50% 세일이에요. 어, 잠깐만, 이거 저 크게 뽑았어. 어? 아니, 이거 뭐야? 약간 지금 그냥 뿌리인데요? 오, 이거 누님의 속옷이다. 여기 이렇게 브래지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거의, 가운데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아니, 이게 속옷의 용도가 뭘까요, 얘는? 어, 얘 뭐예요? 승부용인가? 아니 여기 잠깐 새로운 승부 속옷을 발견. 오 이거 예쁘다. 아까보다 더 심해요. 아니 여기 잠깐만요. 속옷이 사실 노멀한 것도 많은데요, 도레미님. 네. 왜 자꾸 그런 것만 고르는 겁니까? 아 이게 평소에 입을 수 없는 게 특별하잖아요. 어. 이야. 야 이거는 코스프레 속옷으로 써도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저희 둘 다 가슴 감았을 것 같아요. 너무 큰데. 그 뭐냐. 여기 오면은 개코 왕코 사람 얼굴 들어. 아니 그거 모자 아니에요? 모자? 아니 정말 커요. 이게 우리가 여기 오면 애기라니까 애기. 그러니까요 이거 완전 모자인데? 장난 아니다. 남아 여기 이만큼이 남아. 근데 어 뭐야 이거? 36 DDD. DDD는 뭐예요? 어, 얼굴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얼굴보다 커. 신메님 만약에 여자라면 신메님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어? 기본적인 속옷이네. 어, 푸시업 브라. 네. 어, 요거는 잠깐만 뽕이 있나? 어? 걔는 좀 예쁜 거 같다. 캡이 있다. 네. 요건 뽕이 좀 있는 브라들이고 푸시업. 그러니까 볼륨업 해주는 브라들. 여기는 뭐지? 너리싱 브라? 아, 요거 아. 수유할 수 있는. 아, 여러분 이거 처음 보죠? 이제 어디 나갔을 때 수유를 해야 될 때 브라 끈을 다 풀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올리면은 힘들잖아. 여기 이거를 딱 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딸깍 걸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 네. 여러분 야한 거 아닙니다. 이제 어머니의 브라입니다. 나도 아, 처음 봤어. 이렇게 돼 있으면 진짜 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빅토리아 시크릿이 패션쇼 보면은 언니들이 엄청 예쁘고 맞아, 막 맞아. 날개 달고 그러니까 디자인만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기능성 있는 것도 있긴 해요. 나중에 도레미랑 제가 아이를 낳게 되면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어, 지금 필요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일단 팬티를 다시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오, 아주 좀 작은 거 아니에요, 도련님한테? 이거 사이즈 아닌데? 이거 너무 작은데? 어. 야, 성장, 이거 도련이? 성장, 진화? 라디오 진화? 좋습니다. 지민이 계산 잘하고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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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어 이거 왠지 대자뷰 있는데 예전이랑 똑같은데? 가자. 고 고 고. 네, 빅토리아 시크릿에 쇼핑하고 왔어요. 다섯 개다. 혜민이는? 저도 다섯 개 샀습니다. 왜냐면 다섯 개 산 이유가 수배님 일단 수배님 카드로 긁었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신배님이 카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쓰라고 편하게 위급할 때 쓰라고 그런 거지. 위급할 때 일단 때 위급 제일 위급해요. 너네 바지에 똥 사니?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혜민아 언니 알지? 내 팬티. 아니 언니 팬티 매일 빨아 입었어요. 나 팬티를 안 가져왔어. 주장 갔다가 하루 이렇게 빨고 말리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이러면 얼마나 알아요? 엄마가 팬티 팔았어. 혜민이 이번에 성장했어. 작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미디움이었거든요? 작아, 작아. 어, 그래도 도레미는 여기 라지로 샀습니다. 아무튼 쇼핑 너무 즐겁게 잘했고요. 신배님 칸 덕분에 오늘 하루 도레미와 사샤 행복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엉덩이가 편하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얼마나 편안해 보여. 선배님도 입어도 되겠다. 선배님도 짱. 아, 네, 화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상 쳐다봐요. 아이들은 고추 말리냐고.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신배님도 입을 수 있겠다. 이거랑 잘 어울리는데. 엄청 잘 어울린다. 한참 드릴까요?